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세란 유인견 발효 연구원입니다. 네, 이순혜입니다. 우리 제가 이순혜 선생님을 보면 맨날 깜짝깜짝 놀래요. 뭘 해오라고 할 때마다 사실 이순혜 선생님이 이제 처음 오셨을 때는 워낙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금방 그만두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런 거 있죠. 이제 직장 그 주부들이 내일 먹던 것만 먹고 돌려서 먹고 엄마가 안 해주면 못 먹고 이런 걸로 많이 했었는데 스스로가 아 이렇게 이제 요리에 대한 거를 별로 이렇게 잘하지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숨어있던 기술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특별하게 제가 뭐 가르쳐드려요.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강의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막 이거 있지 하지는 않았는데 그때마다 뭘 해오실까 이게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작품들이 많았었어요. 오늘 보니까 고기 같아요. 예, 육전입니다. 아, 그렇죠. 예. 육전을 해오셨어요. 오늘 저희들이 한 거는 이제 집에 있는 어떤 재료를 이용해서 튀김이나 전이나 그렇게 해서 이제 탕수 만들어 보기 이렇게 했는데 집에 있는 게 소고기가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이 딱 이렇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마트가 가까우니까. 아, 금방 갔다 오셨어요. 네.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걸 수도 있고. 네. 어제 그랬어요. 제가 집에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우리 애가 하는 말이 엄마 집에 뭐뭐 있나 살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랬더니 집에 있는 고기로 가지고 그냥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집에 보니까 고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고기 없는데 이렇게 얘기했더만 우리 집에 평소에 고기를 안 나눠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항상 있는 줄 알았대요. 이제 원할 때 먹을 수 있었는데 있으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아, 집에 있는 재료는 아니고 옆에 빨리 쫓아가고 이렇게 해오신 거랍니다. 네. 그럼 이거 만드신 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냥 여러분 육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예, 네, 요 육전은 이제 소고기로 했고요. 네네. 이제 소고기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 가지고. 네, 그게 이제 관건이죠. 예예예. 예, 예. 이제 저희 집에는 이제 파인애플 발효액. 예예예. 예. 그거가 이제 있습니다. 아, 그걸로 쟀죠. 예, 네, 예. 그거 이제 재고 이제 예. 소금, 후추, 뭐 네. 간장 조금 넣어가지고 예. 이제 양념을 한 다음에 예, 예. 그러면 굉장히 소고기가 부드러워지고,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밀가루 입혀가지고 이제 계란 무쳐가지고 네. 먹고. 아, 그렇게 하셨고요. 네. 여기는 이제 채소하고 과일하고 네. 예, 샐러드를 좀 해놓으셨어요. 네. 근데 요게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도 여기 보세요. 노란색 겨자색이라고 하기는 노랗고 그렇죠. 예. 근데 뭘로 이거 달콤한 향이 나요. 자, 이거는 뭐죠? 예, 아니 선생님 말씀대로 저는 요리가 조금 미약하거든요. 그래서 내 미약하다 소리 안 했는데. 보통 보면 이제 여기다가 겨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예. 겨자 생각이 없고 예, 예, 예. 이제 그냥 제가 이게 단호박을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단호박 색깔도 예쁘고 예, 예. 단호박 그 안에. 예, 예. 껍질도 쓰는 좋지만 색깔 때문에 예, 안에만 예, 해가지고 예. 그 다음에 요지 고기 절일 때 쓴 파인애플 엑기스 있잖아요. 예, 그 소스 예, 예, 유인균으로 만든 거 예, 예. 예, 그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집에 항상 치즈 이제 요구르트 발효한 거 있잖아요. 예, 부드러운 거 있거든요. 예, 예. 그걸로 이제 액을 좀 만들고 해가지고 예. 또 바나나 식초 예, 협찬 받아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들어갔네요. 예예 예. 아주 멋진 작품입니다. 예.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가 발효를 할 때는 하나하나의 성질을 그대로 잡아내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발효를 하지만은 이제 먹을 때는 이제 골고루 먹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응용하시면 돼요. 자, 여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얼마 전에 제가 그 홍시를 사가지고 홍시 조금 약간 이렇게 이제 주물러갖고 절여놨다가 홍시 주스를 만들어 먹었거든요. 그거하고 흡사한데 여기는 입자가 색깔이나 입자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향도 너무 좋습니다. 치즈 향이 네, 하면서 달콤한 향이 막 돌아요. 그걸 여기다 넣었다 그죠? 네. 제가 이거를 안 먹어볼 수가 없네요. 자, 이렇게 새싹 채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놨어요. 맛있다. 제가 저희들이 만든 걸 막 먹으면서
맛있다 이 소리를 참 많이 해요. 누가 볼 때는 뭐 저 사람 지들이 만드는 거 장난치나 이럴 수도 있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직접 해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별로 어려울 거 없다, 그죠? 네, 진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럼 여기 있는 건 호박을 삶았어요? 네, 이제 쪘습니다. 아, 호박 쪄가지고. 쪄는 거. 쪄가지고 그거에다가 바나나 식초 넣고 또 파인애플. 네. 액. 그 발효액. 발효액. 예, 네, 좀 발효 넣고 넣고 그리고 이제 치즈. 여러분 유인균 발효 치즈 넣는 거. 처음 유인균을 할 때 이거는 사실 유인균 덩어리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아, 제가 또 육전을 먹어봐야 되겠죠,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육전은, 육전 여러분도 쉽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파인애플 소스를 넣어가지고, 예, 유인균 좀 넣고 이래가지고, 재해놨다가. 예, 유인균도 위에다 사서 예, 뿌려가지고. 예, 그럼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예. 여기도 찍어 먹는 예, 거예요. 그렇게, 아니, 그냥 먹을까요? 그냥 드셔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냥 드셔도 돼요. 여러분 고기처럼 고기 뜯는다 그러잖아요. 뜯을 게 없어요. 그냥 뜯다 합니다. 진짜 부들부들하다. 예. 굉장히 부드러워요. 부드럽게 하라고 다른 짓은 하는 거 없어요.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파인애플 발효액만 있으면 이런 맛 이렇게 됩니다. 이걸 보통 이제 저희들 뭐 육전 하는 데 가서 이렇게 먹어보면 좀 질겨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또 딱딱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이제 하시가 지금 애들이 사늘하게 식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보면서 나 꼭 저거 데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데워도 그 육고기의 특유의 냄새도 전혀 안 나고요. 제가 요거를 그냥 저기 샐러드처럼 해 먹는데 요렇게 찍어 먹으면 어떨까 한번 이렇게 찍어 먹어 볼게요. 이래 먹어도 괜찮아요. 이래 먹어도 괜찮아요. 맛있네요. 부드러워서 너무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좋고 그리고 깔끔해요. 그 육전이 텁텁하지 않고 굉장히 깔끔한 맛이 들고요. 소스는 그냥 이 굳이 발라 먹어도 되겠지, 비벼 먹어도 되겠지만 이렇게 먹어도 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근데 이거는 예 오늘 이제 육전이 있다 보니까 소고기에 또 포도주가 또 마늘과 실 아니겠습니까? 아 포도주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러면 제가 제 포도주를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아, 포도를 따르니까요. 포도주 향이. 포도주 먹을 때는요. 제가 놀러가지고. 아, 저는 이미 배가 너무 많이 불러왔습니다. 아, 예. 이것저것 먹다 보니까 아, 먹어보겠습니다. 술이네요. 네. 유인균으로. 예, 당연히. 그냥 일부러 포도주를 하신 거예요. 식초를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하신 거예요. 포도주로 일단 그냥 담아놨어요. 이렇게 아. 예, 하고 요거를 이제 식초를 보내고 싶으면 이제 보내도 예, 되지. 예, 예. 아, 포도주입니다. 술입니다. 이제 이렇게 마시고. 제가 아까 한 점 먹고 네 포도주를 마시면 피로도 풀리고 예, 기분도 좋아지고 예. 저는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오늘 운전 안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이렇게 먹어도 따로 먹어도 괜찮지만은요 이렇게 올려가지고도 이래 먹어도 상큼해요. 저는 매주 기대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생길까? 우리 선생님들이 유인균하고 작당을 해서 무슨 짓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아, 오늘 비싼 재료 쓰셨다. 그죠? 그래갖고 이렇게 멋진 작품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꼭 얘기해서 관건은 육전을 할 때 육전이 딱딱해서 시간 지나면 먹기가 어려웠지만은 이렇게 부드럽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씹는데 여러분들 혹시 느끼는 기분이 안 들었죠? 그냥 바로 됩니다. 어떤 부위 하셨나요? 제 끝살? 아니, 부채살. 아, 부채살? 예, 예, 예. 그것도 고급살을 하셨네요. 부채살이 예, 네. 맛있고 부드러운 데다가 유인근까지 해놓으니까 고기의 육고기의 비릿한 맛 이런 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네. 아, 오늘 멋진 작품. 이거 자주 해주세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